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음원이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내용이 엄청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많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동딸이고 되게 어렵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엄청 어렵게 생활을 했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근데 아버지는 되게 유명한 작가셨는데,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 덕분에, 딸을 좀 오히려 더 자유롭게 기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미술을 하셨나? 뭐, 하여튼 그런 예술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스피치하는 내내 한 발자국도 움직이시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스피치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분이 수석이 되셨을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진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스피치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음원을 들어보시면 너무나 많은 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음원을 좋아하는 이유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저에게 있어서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많은 그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원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또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눌 이야기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음원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수석을 갈때그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석이 되면 뉴욕 벼룩시장에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사진을 찍히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너무나 너무나 이게 사파이어 때부터 꿈을 꾸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람들한테 뉴욕 간다니까요? 뉴욕 간다니까요? 가서 사진 찍는다니까요?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너무 가는 게 이제 딱 정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또 뉴욕에 가는 게 꿈이잖아요. 뉴욕에 가는 게그 인천 공항에서 옛날에 보니까 1번인가 2번 게이트에 있더라고요. 뉴욕에 가는 대한항공 직항이 멀리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항을 꼭 대한항공을 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12월 31일에 5432를 할때 반드시 나는 거기에 있겠다라는 꿈을, 블랙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나는 뷰가 엄청 좋은 호텔에서 나는 있을 것이다라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이분도 뉴욕에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석을 마감하기 두달 전에 이제 다시 이 꿈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감이 다 되고 가을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계약을 할 때쯤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이 엄마 내가 꿈이 생겼어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꿈이니 그랬더니 디자인을 공부하겠다고 했나? 그래서 이제 디자인의 패션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나? 그래서 패션의 메카는 뉴욕이지. 그래서 계약하기 며칠 전인가? 그때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뉴욕을 가야 되겠다,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선생님이 어머니 괜찮습니다. 가실 수는 있는데, 현장 학습 끊어서 가실 수는 있는데, 한달 동안이라는 긴 방학이 있었는데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도 봐야 되는데 왜 굳이 이 시점에 얘를 계약을 하는 애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그 리더님이 하신 말씀이, 얘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얘가 꿈을 꾸니까 지금 바로 가야 돼요. 꿈꿀 때 바로 지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든든한 스폰서인 부모일 때할수 있는 행동이고 할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음원에 그왜 아기가 아빠 돌고래가 보고 싶어 그랬더니 바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원 간게 아니고 돌고래가 막 뛰어노는 저 어디 외국의 바다를 갔다 하는 그런 음원도 있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부모가 될수 있었고, 그때 아들한테 했던 얘기는 너는 꿈을 꾸러 가고 엄마는 꿈을 이루러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도 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진을 찍어줘야 되잖아. 누군가 자기가 뭔가를 벼룩시장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을 때 누가 홍다영을 부르고 나는 하고 돌아보는 사진을 자기가 찍혀야 되는데, 그 불러줄 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본인이 얼마나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이게 진짜 벌어지는지 너무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닿았던 초등학교 절친,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하여튼 절친이 자기 친정집에, 홍다영 사장님의 친정집에 찾아가서 옛날에 수첩을 뒤져가지고 옛날 전화번호에 하나씩 랜덤으로 1, 2, 3, 4 번호를 바꿔가면서 이 홍다영의 전화번호가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는 공부를 하러 이태리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뉴욕에 때마침 살고 있었고 그럼 너 뉴욕에 오면 한달 동안 아니 우리 집에 머물러라.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그 뉴욕에 머물면서 벼룩시장에 가서 그 친구가 사진을 찍어준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보물지도는 어떻게든 이루어지고 그 하시는 말씀이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계획에도 없던 사람이 내가 이걸 상상할 때 정말 발끝에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이 돼서 나타나서 자기 꿈을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생생하게 정말 상상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도구의 위대함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도구가 바로 아메이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란 도구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이 뒷부분에는 또 리치 디보스의 창업자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들을 때, 요새 저희가 꿈판을 새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 마음이 되게 동요가 되는 그런 걸못 찾겠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음원이 더 생각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혹시?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주에 있는 스피어라고 하는 구조물인데요. 이게 엄청난 도시 한가운데 만들어진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건축물인데 얘가 픽셀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화면이 너무 생생하게 나오는 아주 세계의 명물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노란색 얘가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그래서 거의 그 아마 제 느낌에는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에 가면 되게 초현실적인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구하는 시즌이 되면 이렇게 농구공으로 이 구가 변하고 그래서 바깥에만 이런 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초로 공연한 사람이 유투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투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안에 공연장을 저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A70에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냥 제가 너무 생생하게 상상한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그래서 이 안에를 보시면은요, 여기 사람들이 있고 여기 코끼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 천정을 탁 덮는 생한 이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코끼리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이 엄청나게 초현실적이고 너무나 황홀한 이 무대를 왠지 A70의 아메이가 쓸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A70에 만약에 가게 되는 자격이 이제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 자격을 받아서 여기 밑에 무대 보이잖아요, 무대. 이 무대에서 제가 너무나 예쁜 드레스를 입고 스피치를 하는 상상을 해보면 너무 이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여기 아마 좀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에게 이 홍다영 리더님의 음원이 저희가 어떤 꿈을 꿀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진짜 아메이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꼭갈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룹 리더님들 다 같이 저기 가가지고 우리 파트너들도 스폰서님들도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다 같이 여기 가서 즐겁게 사진 찍고 저는 이 안에서 이 배경 화면이요. 왠지 창업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리치 디보스 그 사장님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행복하고 즐겁고 설레이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여기를 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저처럼 그냥 막연히 목표를 그냥 막연히 쓰거나 이런 것에
에서 좀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진짜 생생하게 상상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암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된 점인 것 같고요. 저도 더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절실하게 느껴보고 하면서 세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새 회계연도에 꼭 크게 성장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